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이 되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약간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은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그런지 중년기 지나서 노년기의 우울증은 좀 다른 경향들을 많이 보이네요, 한 교수님. 네, 중년기 이후가 되면요. 젊을 때는 마음이 아픈 우울증이 더 많다고 하면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생물학적인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예. 몸이 약해지고 신경도 약해지니까 증상으로 보면 그냥 나 우울해, 죽고 싶어 그냥 이런 그 우울 증상이라기보다 자꾸 몸이 아파져요. 자기 몸이 아파지고 자꾸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건 이제 신체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 보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장년 이후의 우울증은 단지 기분이 우울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칠순이 된 김예분 할머니는 요즘 들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 이곳저곳이 저리고 아프다는데요. 여러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뚜렷하게 발견되는 병은 없었고 몸에 좋다는 약을 챙겨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최근엔 사소한 것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져 단추를 잘못 끼우기도 한다는데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 왜 그렇게 또 많은지. 아이고 내장 좀 봐. 며칠 전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축축 처지기만 하는데 막상 잠을 자려고 하면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이 많았다고요. 김예분 할머니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 증상들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저는 저희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83 되셨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하셨는데 요즘 따라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입맛이 없으신지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 사람아 당신 쓰러지려고 그러냐고 식사 좀 하라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당장 엄마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 근데 왜 우울증이 오면은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저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들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우울증의 대표 증상. 이유 없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답답한 노릇이에요, 한 교수님. 예. 가정의학과나 내과 내 단골 의사들 가실 때 되게 반갑게 가시잖아요. 근데 각 그런 분들 중에 저한테 가라고 단골 의사가 정신과 뭐 스트레스 클리닉 가시라고 그러면 신경질이 있는 대로 내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약 안 준다니까 이제 오시는 네. 경우들이 종종 계세요. 이게 우울증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연세가 들으면 몸 안에 뭐 세로토닌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조금 줄어요. 근데 이 호르몬은 마음 컨트롤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울증 생기는데도 중요한데 이게 통증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세로토닌은요. 통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적당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통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화가 안 될 뿐이고 관절이 아플 뿐인데 지들이 검사를 못해서 병을 못 찾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네. 우울증약 조금 하고 오히려 옛날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군요.